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다우지수가 1.8%까지 오르는 거 보고 잤거든요. 네, 네. 아주 좋다가 막판에 조금 좋게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아, 뭐 그 정도 올라도 행복인 거죠. 네네. 네, 그만큼 시장은 좀 길게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이 한 0.5%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한 0.5%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약간 좀 숨을 죽이면서 좀 마감됐습니다. 또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차익치는 물량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긴 해요. 또 연휴니까요. 네. 미국에서 롱 위켄드이기 때문에 뭔가 또 좀 쉬어가려는. 하긴 오늘 나오냐 내일 나오냐의 차이일 뿐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값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로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고요. 기술주의 상승세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아, 역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것은 역시 깜짝 고용 보고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규 일자리가요 무려 480만 명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전망이 290만 명이었는데 이 480만 명은 올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상 최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상 최대 급락도 있고 급등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사상 최대 일자리 증가수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13.3%가 지난달이었는데요. 11.1%가 나왔고요. 전망은 12.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률은 좀 낮아졌고 일자리는 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죠. 사실 지난달에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증가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는 어떤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지난달까지 분명히 이랬다는 네네.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고 재선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당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990년대부터 이래 되겠고요. 지금은 2020년 들어서도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큰 잔잔하게 가다가 훅 빠졌다가 좀 올라가는.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요? 2020년의 일자리입니다. 아. 일자리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2020년 블록버스터급으로 지금 등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 일자리가 아직은 한 3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DWS의 이코노미스트는 놀라운 결과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이번에 142만 명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거는 3주 연속 예상보다 좀 많은 겁니다. 네네. 많은 건데요. 특히 이제 실업을 보험을 이제 보면 이제 계속 받는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 카운트가 되는데 이게 은근히 지금 한 3-4주 연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연속 실업 보험을 수령한다는 예, 것은 매주 이제 돈을 받는 사람들이요. 실업보험을 받는 기간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9만 명, 6만 명이 다시 증가한 것은 이거는 약간 지금 이거는 더 타이트하게 계산이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회복은 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조금 또 아직까지 자리가 좀 생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꽤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좀 암울하잖아요. 사상 최대의 또 1일 신규 환자 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요. 4만 명 이상이 3일 연속 됐다. 그래서 뭐 엄청 걱정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어저께인가요? 4만 명 잠깐 밑에 뭐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 파우치 박사가 이거 일도 아니다. 10만 명 갈 수 있다는 얘기했을 때 10만 명은 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록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좀 불안불안한 건 분명히 아직 사실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금값이 다시 엊그저께 1800 찍고 장중에 찍었었는데 오늘 다시 1800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만 얘기하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나스닥이 작은 건 아시잖아요. 네네. 올해 들어서 이 S&P 500은 아직 4.5%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거든요. 나스닥 중에 100은 15.9%, 16% 가까이로서 엄청 올랐는데 이거를 가뿐하게 밀어낸 게 있죠. 금입니까? 금이죠. 금은 18.7%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금은 그렇게 등락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올해 지금까지는 최소한 7월 초까지 승자는 금이죠. 네.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드리냐면 금을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뭐 2,000달러 간다, 골 뭐 3,000달러 간다는 얘기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금이 얼마가 될 건지는 진짜 저는 알지도 못하고 네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자체를 저는 진짜 존경하거든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금은 그래서 계속 뭔가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떤 헤지 수단, 분산 네네. 투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분산 투자하는 방법 하면 또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뭐라도 하나를 하시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한국에 계신 분 중에 제일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회사에 다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직접 1g 단위로 사고팔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수수료도 제일 쌀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세금 부분도 가장 자유롭고요. 그리고 금 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은행, 신한금융 같은 데서는 금 통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1,000원 단위, 만 원 단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한국 여러분들 증권사의 HTS나 아니면 미국 증권을 통해서 금 ETF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데요. 금과 관련 ETF가 있습니다. 이건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일정 수준 금융을 갖고 가시라. 그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 네네네. 저는 사실 저도 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요. 네네. 저는 KRX 한국거래소를 선호를 하거든요. 네네. 일단 선호하는 이유는 이게 한국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내가 금을 산다, 네. 그럼 한국거래소가 보관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렇게 안전한 게 어딨어요? 네. 제일 안전하게 생각이 돼서 저는 네. 한국금 거래소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다 안전하고요. 그게 네. 아마 그 KRX 하는 거가 그 세금이 가장 없거나 그렇죠. 뭐 안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 통장도 똑같습니다. 금 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금 ETF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대표적인 GLD나든가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펀드 ETF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실물 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 다만 거의 비슷한 거 관련 ETF, 금광 관련 ETF는 그런 상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테슬라였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네 번째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기관 투자 이런 분들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1, 2, 3위 막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기록 봤는데 보유 수량으로도 지금 테슬라가 4위, 5위 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져 있고요. 매매 기준으로 보면 네네. 매매한 거 보면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인 1, 2위를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기도 했다는 거네요. 네, 엄청 팔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유효하는 분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효하는 분 대부분 이런 거죠. 팔고 올라서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물론 손해나신 분도 있겠지만요.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예상치가 2분기에 7만 2천 대를 예상했었는데요. 2분기에 9만 650대가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슈퍼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만 650대라는 건 딱 뭐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식적으로 팬데믹 이전으로 갔다. 거의. 아. 네, 그런 거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9만 대, 10만 대를 어저께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9만 대에서 뭐 10만 대까지 얘기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일부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댄 아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가 오늘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에 $1,000에서 1,250으로 올렸고요. 이제 베스트 케이스라, 아니 불 케이스라 해서 진짜 좋아하면 네. 그 케이스를 1,500을 갖고 있었는데 $2,000 올렸기 때문에 일부 좋아하신 분에서 뭐 $2,000 목표가 나왔다는 건데 핵심은 이 1,250이 그 사람의 정상적인 시가이고 진짜 좋아지면 네. 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한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테슬라가 뭐 대박이 났다는 표현보다는 머스크 앤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머스크 힘이라는 겁니다. 머스크와 그렇죠. 컴퍼니가 홈런을 쳤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요. 네. 2,35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네네. 오늘 현재 지금 시각으로 2,350억 달러면 아마 제가 잠깐 어저께 봤는데 지금 종가는 모르겠는데 인텔과 넷플릭스 사이 정도? 그러면 16위 뭐 정도 들어요. 시가총액으로.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S&P 500 기준이고요. 네네. 실제 알리바바가 들어가면 알리바바가 보면 전 세계에서 17위, 18위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가장 이슈는 이제 S&P 500의 편입 여부인데 아마 네. 실적이 이번 7월 말에 이제 정상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 빠르면 아마 9월 정도에 들어갈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사실 S&P 500에는 미국 기업만 들어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네.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웠으면 아마 전혀 꿈도 꾸지 못할 만한. 그리고 이제 법인을 미국에 세웠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US 미국 시민이고 미국 회사니까 뭐 농담입니다. 들어갔을 때 뭐 전혀 문제는 없겠죠. 네. 네, 기분 좋은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외의 특징 중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그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도큐사인이라고요. 네네.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도큐사인은 우리식으로 보면 공인인증서 같은 건데 네네. 약간 개념은 낮겠지만 미국은 사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인은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인이 이게 진짜 사인들이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됐건 은행이건 현장에 가서
그 우리를 보면 PB 앞에 그 뭐 지점장이면 차장 앞에 사인을 해야지 본인을 확인해 주는데 그렇죠.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대한민국 공인인증서인데 미국은 공인인증서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각 사들이 알아서 개인 민간이 그런 걸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먼저 잡은 사람이 1등 하는 먹는 그런 게임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건 관공서에 무슨 세를 내고 할 때 저 본인이요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걸 누군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도큐 사인입니다. 이게 한 2주일 됐나요? 2주일 전에 이게 나스닥 100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100에 들어가고 이걸 100이 들어가야 한 명 빠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빠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S&P 500도 하나 들어가면 네. 분명히 하나가 떨어지는 친구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 S&P 500은 지금 493개 기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네. 들어가고 안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빠져요? 거의 다 빠진다고. 거의 다 빠져요. 네, 거의 다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도키 사인이 여튼 그런 거였고요. 지금 업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그 시장에서요. 모더나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모더나 하여튼 임상 3단계 지원은 좀 떨어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역시 쇼피파이죠. 네. 뭐 여러 번 뭐 말씀드렸고요. 이분의 어떤 인생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만큼 이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많이 제가 책도 보고 막 찾아봤는 사람인데 여하튼 베어드에서 820에서 1,1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저희 방송에서 만든지 모르지만 무슨 만스닥? 네네. 만스닥 나왔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막 하래요. 테슬라를 천슬라? 천슬라. 만스닥, 어저께 천슬라. 이 친구가 천피파이가 천피파이.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 들었는데 천이 어디서 나냐 하여튼 요즘 하여튼 유행하는 네네.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오늘도 올랐는데요. 중요한 건 9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9주째 연속. 오늘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작년 5월에 8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이게 1988년인가 상장한 최초 기록이라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보너스로 그냥 사상 최고가로 끝났네요. 사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이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딱 1년 됐는데 작년 7월부터 그때부터 무작정 따라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이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셨다.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자, 그 바로 그 유명한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